해봤자 할 줄 아는 일이 없어. 다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. 네. 아니, 모집은 센데 스타일에 대한 모집이 없어요.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건데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 건데 나는 이 스타일을 이해하면 되지. 공장 사장님이 얘기를 해주면 돼. 그 이랜드 회장님이 36살 때 이대 앞에서 청바지 팔다가 지금 이랜드가 된 거야. 오, 이만큼 배우면 여기서 돈을 이거 받더라도 이만큼 내가 여기서 배워나가냐. 남들이 다 열심히 일하는데 지 혼자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해. 와, 그러면 안 되지. 다른 사람들을 괜찮은 대우를 해주려고. 근데 내가 많이 부족하니까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고 라고 생각을 해서,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를 찾기보다 다양한 거를 많이 하려고 하고, 실제로는 지금 1월에 올해 1월에 다른 브랜드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. 지금 이런 스타일도 공부를 해보고, 이런 스타일도 연구를 해보고, 저런 스타일도 해보고, 저런 스타일도 해보고, 다양한 걸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. 내가 아직 기본도 없는데 다른 사람도 나한테 알려준 게 아니라 말은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돼.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남의 얘기를 안 들은 사람은 차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경험해왔던 얘기들이, 내가 여러분 학년 때 그럴 때 생각을 하고 고민했던 것들, 그거 말했던 게 지금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볼게요. 안녕하세요, 청취자 디자이너 김현입니다. 오늘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, 제가 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, 또 제가 학생 때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참 뿌듯하고 좋았어요. 후배들을 이렇게 제가 만날 수 있다는 게 더 뿌듯하고, 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앞으로 친구들과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,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걸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화이팅!